좋은 범인력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000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버리디아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적병력이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전장으로.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필요하겠지. 방어를 시작해볼까? 뭐냐?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분한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배가 또 남쪽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방어 드론을 가동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되게 무슨 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방어드론 가동. 방어드론의 실세가 왔습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내 바람대로. 죽음의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물론 내가 기다렸지. 나에게 힘을 나.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용암 도용룡, 줄여서 용암룡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혼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자게 기다리는 건 오로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그리 될 것이다. 지금 당대 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용암 도용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낭비하지 마. 하,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날 어떻게 해서 내 목숨을 군주에게 무슨 내 목숨을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죽음의 함대가 대기 중이다. 이 지대로 방어드론 가동. 나의 힘으로 없애버려. 내 손을 다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적용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말해.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하하,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말해라, 당장. 뭐냐, 내 목숨. 너무나 찼어.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에 강림하노라. 배신 나간 자들의 목숨 오늘 말해라.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뭐냐? 나의 의지.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내 목숨을 굶고 나의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드려.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승천의 사슬에 따라 나의 의지대로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 말해라. 당장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그리 될 것이다. 내 바람대로. 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